기본적으로 아파트나 빌라가 다 이렇게 뭔가 딱 정사각형, 네모. 직사각형 막 이렇잖아요. 그런데보다는 좀 특이했으면 싶어요. 계절감이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집에서 통창에서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산, 나무 그런 뷰가 좋은 집이면 좋겠다. 막 한 3층이야. 그러니까 1층은 좀 그렇고 3층 정도로 해가지고 밑에는 뭔가 이제 탁 트이고 이제 어머니가 사주를 보셨는데 저는 물이랑 가까워야 되는 사람이래요. 뭐 연못이든 강이든 연못이요? 아니 왜요? 연못! 연못이 있을 수도 있고 위로 딱 올라가면 약간 그런 좀 그런 좀 약간 비밀 아지트 같은 네, 아지트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자연도 좋아하고 뭔가 생활환경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시해서 중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적당하게 있을 건 있는 딱 그 정도의 요건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시국이 또 시국이다 보니까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요새는 홈트레이닝 나만의 공간에서 제 몸을 가꾸는 그런 취미생활을 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홈짐이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. 아니, 둘이 너무 얘기하는다고 진짜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노래랑 춤 연습을 할 수 있는 아늑한 연습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약간 그 탁구나 당구 같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겠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맥주 한 잔 캬 하면서 영화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